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방역 온라인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석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엔 조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한국 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그런 그 노력과 그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이제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유엔 같은 경우는 뭐 유엔 기관들이 한국에 와서 뭐 강의를 하거나 특강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카이스트의 국제 입찰 관리 과정은 IGMP를 통해서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 조달은 어느 기관에서 국제기구에서 발주하는 국제입찰보다도 좀 더 우리 한국 기업의 접근이 좀 쉬운 시장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 20몇 년 동안 이런 공공조달 사업에 관련돼서 미국에서 실무를 하거나 또 이런 분야만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자문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마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해외 공공조달 시장을 진출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또 그런 난관들, 또 어떤 문제를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유엔 그 조달 사업은 이런 특강을 통해서 한 시간 듣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거나 제안서를 쓰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제가 미국 연방정부 조달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미국 연방조달과 또 유엔 조달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달의 접근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관심으로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 조달에 관련돼서는 그 국제입찰 2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실질적으로 유엔 조달,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유엔 조달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참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특히 이제 COVID-19, 코로나19에 관련된 사업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제가 발췌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엔 사업에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교재나 그 참고 사항들 활용하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만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공공조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그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공공조달과 민수조달, 소위 민수조달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조달은 3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조달은 공적자금, 세금이랄지 이런 공적자금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두 번째, 공적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교정 조달의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과 그리고 비차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적 자금과 이런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조달의 혜택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는 게 바로 공공조달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유엔 조달은 어떨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엔은 194개의 회원국으로 만들어져 있는 국제조합입니다. 그 주인이 없는 그런 조합이죠. 그래서 미국을 위시로 해 1944년에 브레튼 우드부터 생긴 이 이제 유엔이 지금은 다양한 형태를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도 유엔을 통해서 6.25 전쟁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그런 복합적인 체제로 아니면 정치적인 구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엔 조달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권리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미국 연방정부 조달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방조달에 관련된 그 legal framework, 법적인 제한 요소를 갖춘 국가만 미국 연방조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방조달 규정, 그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나 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 대한민국은 FTA가 되어 있고 또 통상협정 TA가 되어 있으니까 미국하고 이런 공공조달 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미국 연방조달 정부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은 유엔 모든 회원국 생선을 받은 국가 이외에는
예를 들면 이란이나 뭐 북한이나 이렇게 예멘 이런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국가 이외의 모든 국가는 유엔 조달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가 많은 자유분방한 그런 조달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한국 기업은 이런 좋은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진출할 수 있을까? 유엔 제5사무국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국가의 GDP와 경제 성장률을 감안을 해서 유엔 분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0번째, 11번째 왔다 가기도 합니다만은 세계에서 11번째로 가장 유엔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유엔 조달을 성적을 보시면 1%대를 저희가 많이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경우에 대한민국 기업의 유엔 조달을 1% 이하로 했습니다. 0.85% 했습니다. 유엔이 1년 내년에 20조 원 이상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데 대한민국 기업이 기술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인력이 문제겠습니까? 이런 모든 자격과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1% 이하의 유엔 조달을 하는 것은 상당히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달 전문가들을 항상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무엇을 어떻게 하면 다른 기업들은 어떤 성공사를 내고 있는지 왜 그 사람들은 성공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조달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2009년부터 제가 한번 쭉 여러분들 참고하시게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유엔 조달 시장은 매년 5% 정도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재화와 용역 중에서 용역 소위 말해서 서비스가 오히려 전체 그 유엔 조달의 포션으로 더 많습니다. 그 서비스는 용역이고 재화는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유엔은 그냥 우리가 팔고 있는 뭐 컴퓨터나 아니면 뭐 사무기계 이런 그 물건만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용역 예를 들면 뭐 서비스 용역 중에서도 어카운팅이나 리그 서비스나 뭐 다양한 경우에 교육 포함해서 심지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엔 공급하는 이러한 것들도 유엔의 가장 큰 서비스 용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난민이나 또 아니면 그 아동 구제를 위해서 또 아동의 지능 개발을 위해서 아동 지능 개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아직도 이런 분야에 진출하지 못한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유엔의 서비스 용역 사업에 참여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유엔은 많은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뭐,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유니세프부터 해서, 세계식량기구, 유엔조달본부, 난민기구, 또 UNDP, UN오피스,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 많은 기관들 중에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저희가, 정부,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문하다 보면, 너무 많은 그 유엔 기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시면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유엔 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조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구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기구를 가는 것보다도 한두 군데 우리가 가장 우리 기업의 역량과 자사의 제품의 영역과 맞는 곳을 한두 군데 택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니세프가 가장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 푸드 프로그램, 세계 식량기구, 그 다음에 UNPD, UNDP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UN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1번부터 10번의 기관들을 집중해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 조달 20조 원 가운데서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제가 UNGM 공식 사이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2019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은 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볼 것이 대부분의 우리 한국 기업들이 유엔 시장에 가는 걸 말씀을 드리면 유엔 시장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 때문에.
그런데 중국 기업은 보시는 것처럼 탑10 벤더에 어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생산 장가가 높은 미국이 유엔 조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유엔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격 위주의 구매만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엔이 가장 많은 조달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물론 인도가 인구도 많고 이런 다양한 여건이 있습니다만 왜 인도가 두 번째로 공급을 많이 할까? 한번 제가 자문을 해보겠습니다. 인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반면에 영국의 식민지로 운영이 되면서 영국에서 그런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제 입찰, 소위 말해서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이라고 그러죠. 국제 입찰과 이런 응대하는 제안서 쓰는 것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대부분 또 영어를 공식적으로 잘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그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인도가 특히 IT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진화된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이유로 때문에 인도 기업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이러니하게도 UAE입니다. 여러분들 United Arab Emirates는 다섯 개의 소호국들이 두바이, 아부다비 소호국들이 모여서 만든 그 국가연합 같은 겁니다. 이 국가는 여러분들 아부다비 가보셨겠지만 두바이 가보셨겠지만 호텔과 휴양지 말고는 아무런 자원이 없습니다. 물론 아부다비는 기름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산업시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산업시설이나 우수한 인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UAE에 있는 국가가 유엔 조달을 3위를 할까? 무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35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UAE에 있는 기업들은 물류를 운영하는 방법과 유엔 조달의 기법을 그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착안점은 뭐냐면 UAE에서 조달 사업을 하고 있는 유엔 조달 사업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대부분 다 인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사실은 그 인도 국가가 2위를 하는 뿐만 아니라 UAE라는 이게 사막에 있는 이 국가가 이런 유엔 조달을 세 번째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 이유는 UAE에 있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유엔 조달은 미국 연방 조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부분의 공공 조달은 그러니까 페이먼트가 돈을 줄 때 신용장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도 여러분들 계약을 받으면 신용계약 열지 않고 그냥 물건을 공급하시면 공급을 받은 그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돈을 줍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엔에서 계약을 받고 물건을 발주하고 보내는 그 시간까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짧으면 60일, 길면 90일까지 자금 캐시플로우의 어려움을 가지는 것을 착안을 해서 유엔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우수한 기업의 제품을 사서 다시 재판매를 유엔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벨지움이나 또 프랑스나 또 영국, 스위스랜드, 네덜란드 어느 국가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대한민국보다도 GNP가 소위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케냐는 특이하게도 10위권에 있는 케냐는 또 영국의 그 식민지로서 이러한 입찰 제도에 대한 다양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프리카도 국가 중에 가장 유엔 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조달을 하고 있는 국가를 이렇게 한번 쭉 분석해 보시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엔 조달에 참여할 때 중국 제품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의 경쟁력 때문에 유엔 조달을 못한다는 것은 설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UAE처럼 기술력도 없고 아무런 산업 기반이 없는 국가가 또 유엔 조달 3위를 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기업이 기술력이 없어서 유엔 조달 진출하지 못하는 것도 설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유엔 조달과 물론 공공조달의 큰 범주에서 유엔 조달에 관련돼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기업인들이 이 유엔 조달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제가 지금 최근 교수로 있는 카이스트의 국제 입찰 관리 과정이 유엔 조달과 미연방 조달과 아시아 개발은행 그리고 EU 조달 발주처에 대한 실무와 관리 운영 그리고 제안서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경영진들이 이러한 유엔 조달을 하고 싶으셔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만들어서 진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관을 만들기 어렵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실무자를 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과도 국제기구에 진출해서 제안서 쓰는 것을 가르치는 학과가 없습니다. 대학원도 없고 학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우리가 청년들 인재 양성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인들이 제안 요청서를 RFP를 읽고 제안서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실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제가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처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제안서를 쓰고 분석할 수 있는 제안 능력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사업이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조달 사업은 몇 개월 만에 끝을 보거나 또 1년 안에 실적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체계적인 조달 계획과 또 구체적인 실무를 중심으로 한 사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전략적인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야만 사실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조달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사업들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지원 사업들이 좀 더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공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장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공감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기업이 UN 조달에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5%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이상이 5% 되기까지는 우리 경영인들이 좀 더 이 시장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구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청년 인력들을 이런 조달 시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실무를 가르치는 전문 기관들이 나서서 많이 청년들을 많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조달의 그 품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품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의약품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약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운송 또 보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용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 통신도 의료기기들도 많은 그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어떤 다른 조달 시장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꾸준히 저희가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떤 그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는지, 그 놀랍게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이제 재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약품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피임약, 그 백신 분야가 거의 88% 이상을 차지하고 의료 장비나 또 뭐 건축이나 건축 부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서비스적인 관리, 그러니까 회계 관리 시스템이나 또 행정 서비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또 특히 로지스틱, 물류 관리에 대한 것, 또 그 디자인, 그래픽, 뭐 엔지니어링, 또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축 관리, 운영 감수하는 이런 것들도 많은 영역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조금 그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형태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탑10 UN의 조달 기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니세프부터 시작해서.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 유엔 기구에 진출하고 있을까 보면 소위 말해서 범미 보건 기구라 그러겠어 파워라 그러죠 PAHO의 제약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유니세프와 난민 기구 UNDP 이런 쪽에 그리고 또 UNOPS의 일반 사무용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시면 범미 보건 기구에 가장 많은 그 제약 종류가 들어가 있고 또 백신 같은 거 그다음에 유니세프에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19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유엔이 그 구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유엔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른 그 연방 정부, 미국 연방 정부나 EU처럼 자체적으로 조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모든 유엔에서 집행하는 모든 돈은 회원국들이 출자를 하거나 특별 지원금으로 만들어진 그 자금을 통해서 사실은 구매해서 그런 회원국도 도와주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서 이번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한국도 혜택을 받았습니다만은 직접 유엔에 진출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시장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방역제품들이 많이 팔렸지만 공공조달 시장은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적은 그런 실적을 내서 조달 전문가로서 상당히 좀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행히 저희 카이스트 글로벌 공공조달 연구센터를 통해서 조달청이 진행한 그런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몇 개 기업이 유니셰프의 사업을 확보를 하고 장기 계약을 하게 된 건 상당히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한국 기업이 어떤 제품이 가장 그 우수한, 어쩌면 가장 그 포텐셜이 좋을까를 한번 저희가 보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그런 의료, 그 제약뿐만 아니라 백신, 의료 장비들도 이제 한국의 의료 장비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방역, K-방역, 그 소위 말하는 3T라는 거, 뭐, testing, tracer, 그러면 treatment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가들이 저희 연구센터도 문의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런 그, 방역 관련 아니면 헬스케어 관련된 장비와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국제 발주처에 특히 유엔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 여건이 형성이 돼서 어떤 때보다도 가장 좋은 여건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우리 한국과 그 경쟁하고 있는 그 중국과 인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중국과 인도를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를 보면 이제 그 조달을 그 성공 건수와 또 조달에 참여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보면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조달 과정 중에서 단계 중에서 EOI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Express of Interest. 그 EOI는 뭐냐면 시장 조사 단계에서 조달은 보통 10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수요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전 조달 단계가 있고 그다음 본 조달 단계와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달 단계는 바로 market research, 시장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expression of interest, EOI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인도에 있는 이 기업들은 인도 기업들은 시장 조사를 하는 EOI가 나오면 모든 EOI에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기업은 EOI가 나오면 자 EOI의 특징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시장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 face recognition 얼굴이 인식되는 그 AI 기능을 가진 CCTV를 UN OPS 구매하고 싶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UN OPS가 AI 기능이 임베드가 된 그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CCTV를. 그래서 이 구매를 하려니까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국가가 만드는지도 몰라서 시장 조사 단계에서 EOI를 띄우게 됩니다. 자, EOI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EOI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UN OPS에서 향후에 CCTV를 구매함에 있어서 이런 사양 AI가 임베드가 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가능한 CCTV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제안서를 제출하십시오. 그게 바로 EOI입니다. 자, 이런 EOI가 나오면 인도의 모든 관련 기업들은 모두 참여를 다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내가 EOI를 열심히 작성해서 해도 EOI를 통해서 나한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시간 낭비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자, 인도 기업들이 10개가 참여하고 한국 기업들 하나 참여를 안 했습니다. EOI 단계에서. 그러면 EOI를 받은 그 조달 공무원은 EOI에 나와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서 그 가운데서 충분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이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1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마음속에 생각했다가 소위 말해서 shortlist라고 그러죠. 선별된 기업을 생각해서 ITB라는 걸 얘기합니다. Invitation to Bid. 그러죠. 한정 입찰. 그러면 10개 EOI에 제출했던 기업들 그 중에서 5개가 인도 기업들이 선택이 돼서 ITB가 됩니다. Invitation to Bid가 되면 이 5개 최초의 EOI를 제출했던 기업들만 ITB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럼 한국 기업 어떻게 되는 거죠? 전혀 ITB 서류조차 받아볼 수 없게 됩니다. 설사 ITB 서류를 누구에게 받아서 제출한다 해도
유엔에 제출하면 유엔에서 디스퀄리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ITB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EOI 단계에서 제안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국제협찰 관리 과정에서도 EOI를 작성하는 방법, 왜 EOI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실무 교육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야나 자사 제품과 비슷한 제품 영역에 있는 것들에 EOI가 나오면 EOI는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향후에 UN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업이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또 코트라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을 우수 기업들을 선발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조달청 외교부에서 그 코로나19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연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사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사실은 UN 입찰 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제 나중에 좀 더 관심 있고 UN 조달을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분들은 카이스트 관리 과정에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N 조달은 1단계 수요 발생부터 10단계 사후 관리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 위치는 1단계의 1번부터 4번까지 수요 발생 예산 배정 예산 집행으로 시장 조사 단계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전 조달 단계에서 참여를 하셔야만 본 조달 단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OI Expressive Interest 사전 조달 입찰은 반드시 2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만 본 입찰에서 우위를 점검해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때 훨씬 더 좋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UN 그 사업 참여의 방법은 여러분들 뭐 굳이 제가 여기서 밴드 등록 같은 거는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양한 정부 기관과 그런 그 형태를 통해서 그 많은 그 이런 정부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UN 밴드 등록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N 조달에 관련된 어떤 형태로 유엔 사업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섹션 6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Returnable Bidding Form이라 그래서 UNDP가 사용하는 그 폼입니다. 저는 유엔 조달을 이제 그 수료를 했는데 유엔 조달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또 유엔 조달의 전반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해놓은 기관이 바로 UNDP입니다. 그래서 UNDP의 과정을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Returnable Bidding Form은 UNDP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UN의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Section 6, Returnable Bidding Form은 UNDP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UN 입찰을 참여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나열해 둔 것입니다. 제가 UNDP의 조달 자격을 취득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저희가 그 이제 실용화를 많이 해본 것들인데 이런 제안서의 폼에서 UNDP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UN 기관들이 비슷한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강의해드린 미국 연방정부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연방정부도 One Envelope Two Stage라는 입찰의 단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한 봉투에 제안서를 Volume 1, Technical Proposal,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고 조달을 평가하는 쪽에서는 먼저 기술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기술 제안서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서 가격 제안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 조달에 관련된 조달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모든 다른 기관, 국제기구, UN을 포함해서 조달에 관련된 실무를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의 입찰, ICB,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의 그 매뉴얼이나 이런 프로큐먼트의 프로시즈는 대부분 미국 연방정부의 매뉴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시는 UNDP의 포맷도 마찬가지로 테크니컬 프로포절과 파이낸셜 프로포절을 나눠졌습니다. 일부 UN 기구는 two envelope, 뭐 one stage 이렇게 아예 가격 제한서와 기술 제한서를 별도의 봉투로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취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제한서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파이낸셜 가격이 또 어떤가 또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떤가를 검토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 제안서를 보시면 기본적인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AI 밋 기능이 포함된 안면 인식 그 CCTV를 구매함에 있어서 기술 사양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폼 A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그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한 상시한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 A, B, C, D, E, H에 남아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달에 관련된 언어가 좀 익숙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다만 사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공부를 해놓으셔야만 입찰이 나왔을 때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 대부분 기업 여러분들이 한국 기업도 이런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에서 제가 여러 번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입찰 공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입찰 공고가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제안서를 쓰게 됩니다. 자, 제안서 쓰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테크니컬 프로포즈 관련된 것, 그 기업에 대한 관련 이런 사항들을 당장 모든 제안서를 쓰게 되면 물론 영어로 작성해야 되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UN 조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제품은 일주일에서 아무리 길어도 보름을 넘지 않고 한 달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다 작성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이러한 기본적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테크니컬 프로포즈에 들어가는 executive summary, 회사의 개요, 배경, 과거 실적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얼마나 편하게 집중해서 제안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 입찰의 성공 요소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3P라고 말합니다. Preparation, Preparation, Preparation. 그러니까 준비를 여러 번 하면 당연히 그만큼 수주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N 조달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크니컬 프로포즈와 파이낸셜 프로포즈를 나눠져 있다. 그래서 먼저 UN 조달도 가격 저가 입찰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사업을 확보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인건비도 모든 비용들이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제품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일을 하고 벨지움, 프랑스 이런 유럽에 있는 그 국가들이 UN의 10대 서플라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우리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만들 때 용역을 만들 때 구성하고 있는 그런 원가가 결코 경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보시면 사전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열쇠가 주어진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UN 제안을 준비하실 때 제안 요청서 나오면 꼼꼼히 제안 요청서를 분석하고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전에 준비된 템플릿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입찰 공고 나올 때 그때부터 제안서 쓰시면 그만큼 우리가 경쟁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이런 모든 사항들을 준비를 다 해놓은 기업과 비교 안 될 만큼 저희가 서두르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쉬로 제가 한번 그 이제 비딩 인포메이션 폼을 한번 제가 애쉬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결코 어려운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딩을 하는 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여주세요. 다만 여기서 폼 B에 D에 보시면 qualification form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qualification이 무엇인가? UN은 국제기구죠. 그래서 그 공적 자금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UN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UN 모든 조달은 UN 조달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UN procurement guideline에 의해서. 그래서 UN procurement로 구성되는 모든 조달은 UN 회원국, 특정한 회원국을 위해서 사용을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UN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과거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여러분들이 비슷한 제품을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공급을 했느냐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UN과 일을 하다가 과거에 혹시 디폴트를 낸 적 있냐 소위 말하면
non-performance. 우리가 계약은 했지만 계약을 끝 못 낸 기획이 있는가를 꼭 묻습니다. 이럴 경우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다가 나중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유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위 말해서 cross debarment라는 영어로 debar 하면 그게 제재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cross debar, 이제 건너간다 이런 그 교차된다 이런 제재의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유엔에서 제재를 받으시면 공급자로서 어떤 형태에서 했든 간에 유엔 계약을 땄다가 계약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유엔 제재를 받으면 유엔에서 제재 받은 것뿐만 아니고 cross debarment 조항 때문에 다른 국제기구에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 제재를 받은 기업은 아시아 개발은행에 가서도 비슷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OECD 국가의 조달 사업에도 다른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유엔에서 어떤 기업의 정보, 특히 지난 3년 동안 혹시 회사가 뱅크럽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워크아웃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있는 그대로 다 언급을 하시고 그걸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엔을 설득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 기업을 많이 자문하다 보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유엔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사실에 적지 않으시거나 무시해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유엔 조달은 조달 자체 제안서를 준비하는 건 쉽지만 다양한 형태의 조건과 규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준수하시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각 유엔 기관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그 조달청에 사업 지원을 통해서 제출했던 기업의 사례를 제가 잠깐 하나를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아까 보신 것은 UNDP 거고 지금 보시는 것은 UN ACR에 관련된 벤더 등록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유엔은 UNGM만 벤더 등록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유엔 기관별로 별도의 벤더 등록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평가를 받을 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조달 성공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교부 조달청에서 연초에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우리 그 한국의 그런 그 K방역 관련돼서 기업들을 좀 해외 진출을 시키자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카이스트에 제가 책임 교수로 있는 공공조달 연구센터에서 이런 그 역할을 하게 돼서 저희가 한국에 그 코로나 관련된 그런 진단기 기업들을 활용을 해서 또 시젠과 또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유엔 기관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소문나 있는 그 유니세프를 통해서 LTA라고 그럽니다만 Long Term Agreement 장기 계약을 통해서 1년 이상 계약을 받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사례 연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에 필요한 FDA 인증, CE 인증 모든 관련된 테스트 결과랄지 유니세프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기업 자체적으로도 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또 경영진들의 그런 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조달 시장에 대한 그 경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좀 더 제가 이런 그 한국 그 방역 특히 K방역에 관련된 이번 컨퍼런스 주제에 맞게끔 그 PPE 소위 방역 제품은 아직도 활성화된 그런 시장입니다. 연초에 지금 제가 잠깐 공유해드리는 것은 UNDP가 제가 UNDP에서 조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과 또 교류를 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고 유엔에서 많은 그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유엔 기구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 방역 제품을 구매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K방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K방역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걸 들었지만 과연 방역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어떻게 공급하는지는 몰라서 UNDP가 카이스트 공공조달연구소를 통해서 한국의 K방역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전수조사를 하면서 정부기관이나 유관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각 분야별로 진단기업회 또 뭐 이런 그 한국의료기기수출조합 이런 다양한 그런 유관기관들로 협조를 통해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륨 A가 볼륨 B가 있는데 다만 이 보고서의 특성상 그 내용은 공개를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대비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유엔 그 유엔에서 한국 K방에 관련된 모든 제품을 다 알고 싶어서 저기 몇 달 동안 모든 뭐 심지어 저 진단기부터 시작해서 또 그 방에 관련된 방호복 또 마스크, 또 글러브 이런 모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의 방역 보건의료 산업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조사를 해서 볼륨 A는 또 서문을 하고 볼륨 B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볼륨 A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 간략하게 전체적인 그 각 분야별로 뭐 예를 들면 진단기 산업의 흐름, 대한민국이 어떻게 K-방역을 운영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냐 이런 것들 또 분야별로 저희가 한번 그 커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진행한 카이스트 글로벌 공공조달 연구센터가 진행한 이러한 조사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그 조사를 진행한 책임 교수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한국의 K-방역에 관련된 모든 산업에 관련된 시장 조사를 긴급 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 기업이 품질적으로 정말 우수하다. 이 기업 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퀄리티 어시어런스라고 제가 이제 통칭을 합니다만은 유니세프와 UNDP나 다른 UN 기관들이 서플라이를 규정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바로 퀄리티 어시어런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을 이제 선발하거나 추천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이 기업이 과연 어떤 국제 인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객관에 대한 사실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K-방역을 운영했던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대단한 기업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왜 UN에 조사를 못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조사를 통해서 이런 보고서가 UN에 정식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만든 이런 보고서가 UNDP뿐만 아니라 UN의 대부분의 에이전시와 또 월드뱅크나 다른 다자개발은행, 멀티레럴 디벨롭먼트뱅크도 공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K-방역을 통해서 공공조달을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교두보를 저희가 마련했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 그 기업들이 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 이런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드려도 막상 이런 입찰에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서두르시면 성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UN 조달의 한국 기업 진출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논제로 제가 자문을 한번 간략하게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제 점점 더 UN 조달에 관련된 성공을 하는 모델을 근본적으로 보면 UN 구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모두 관련 기업들이 카이스트 공공조달 관리 과정에서 공부하시고 또 실습을 하면서 UN 조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보력을 가지고 또 전략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달 시장에 관련된 그 제안서가 나오면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나오면 무조건 제안서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제안서가 원하는 방향과 발주체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게 바로 제안서 수주의 핵심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수행과 관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된 기업은 당연히 수행할 수 있고 당연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은 저의 소견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력적인 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늘상 하면서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UN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회 입찰 이제 2번
제가 유엔 조달에 관련된 이번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사례 연구가 제가 포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역에 관련된 제품, 특히 WHO에서 방역에 관련된 프리퀄리피케이션 디테일을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참고로 보시고 정말 유엔 조달을 내가 해서 또 뭐 미국 연방 정부나 아니면 EU나 이런 그 해외 공공 조달을 공약을 하고 싶다. 정말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카이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입찰 공공 조달 관리 과정에서 많이 배우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5천억 불 이상 수출하면서도 1% 이상 넘지 못하는 공공 조달의 이런 영역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우리 한국 기업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강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